의학교육학개론 14번째 챕터입니다. 14번째 챕터의 제목은 Written Assessment로 우리말로 하면 뭐 집필, 고사 혹은 평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비롯해서 이 다음, 그리고 이 다음 챕터까지는 계속 Assessment, 즉 평가,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챕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다른 챕터와 마찬가지로 오버뷰 전체적인 챕터의 핵심 내용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conclusion과 further reading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의 포맷, 형식들에 대해서 한 파트 정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대부분의 파트를 여러 가지 종류의 written assessment, 즉 집필 평가, 학생이나 어떤 응시자로 하여금 무언가를 쓰거나 선택하게 하는 그런 평가의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true false question이나 TF 형식이죠. 혹은 하나의 최선의 답을 선택하는 소위 객관식 문항이라고 불리는 MCQ, 다지선다형 문항과 같은 것은 뭐 여러 학생들 혹은 이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에게도 익숙한 것이겠지만 그 뒤에 뭐 key feature question이나 script concordance test와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또 그래서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챕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written assessment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떠한 장단점 혹은 한계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오버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유형의 집필 시험을 고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시험을 보면 된다 혹은 시험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written examination, 이 집필 시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가능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유형의 시험을 선택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몇 가지 집필 시험에 대한, 집필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슈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여러 유형들, 그 유형, 여러 유형의 주된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그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준거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이테리아, 다섯 개의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어떤 질문 혹은 어떤 시험 혹은 평가가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약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 판단에 도움이 될 다섯 개의 준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개는 reliability, 신뢰도, validity, 타당도, educational impact, 교육적인 영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cost effectiveness, 비용 효과성과 acceptability, 수용 가능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이 무엇인지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시험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문항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고요. 당연히 이 비용 효과성이라는 좀 평가 준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험 유형의 코스트와 베네핏을 한번 밸런싱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비용은 무엇이며
그 비용에 따르는 또 상대적인 이득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잘 설계된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문항을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그리고 그 시험을 하려는, 테스트하려는 내용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잘 설계된 어세스먼트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특정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여러 가지 교육의 집합, 여러 가지 교육으로 구성된 어떤 여러 세션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도 마치 교육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종류의 평가가 그 평가의 내용이나 목적에 맞춰서 조합된 그러한 집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상자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평가를 설계하고 혹은 평가에 대해서 연구할 때 대부분의 초점, 관심사가 되어 왔던 것은 의학적 역량, 메디컬 컴피턴스를 평가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 옵티멀 인스트루먼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의 혹은 수련 과정에 있는 혹은 의과대학생의 역량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도구가 무엇인가, 그 이상적인 도구를 찾아서 헤맸던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 하나의 혹은 어떤 이상적인 도구를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점점 더 명확해졌던 것은, 여러 가지 평가 도구라는 것이 결국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치 어떤 요리를 할때 다양한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혹은 어떤 연구라고 해도 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이라든가 연구 방법이 필요한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 오브 어세스먼트 혹은 좋은 어세스먼트 평가 프로그램이란 이렇게 다양한 평가 도구의 강점과 약점을 한 목적적으로 혹은 목적에 맞춰 의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결국 좋은 평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 점차 더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어떤 어세스먼트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때그 평가 프로그램에 지필 평가의 요소가 들어갈 거냐 혹은 들어가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그러한 평가, 지필 평가적인 요소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전문의 자격 시험이라고 한다면, 물론 전문의 자격을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전문의가 될 사람의 메디컬 컴피턴스를 체크해야 되고, 이것을 점검할 때 실제로 무언가를 잘할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갖는 한계가 있지만, 반대로 지필고사, 리튼 어세스먼트가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의 자격 시험에서는 일정 부분 리튼 어세스먼트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슬라이드 시험이라든가 구두 시험이라든가 그런 다른 요소들, 혹은 과에 따라서는 CPX 같은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문의 자격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처럼 평가 프로그램에 지필 평가의 요소를 포함시키느냐 말 것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필 평가를 포함시키는지 그 결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따라서 문제는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서 언제 평가, 지필 평가를 포함시키냐의
의 문제이고 이것을 조금 더 세세한, 자세한 수준에서 본다면 오픈 엔디드, 즉 서술형 혹은 개방형 또는 멀티플 초이스, 다지선다형 문항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역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던 지필고사가 서술형이 됐든 다지선다형, 즉 주관식이 되었든 객관식이 되었든 어디서 언제 어떻게 그 written assessment를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written assessment가 있다고 했을 때그 여러 가지 written assessment 혹은 written assessment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강점과 약점을 이해한다는 말은 마치 어떤 치료와 마찬가지로 인디케이션과 컨트라인디케이션, 즉 written assessment의 인디케이션과 컨트라인디케이션을 잘 알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 written assessment라는 도구를 상황과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문항의 유형들이 있을 때 그것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싶다면 이 평가에 사용할 준거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뷰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서는 다섯 개의 크라이테리아 준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릴라이어빌리티, 신뢰도이고 두 번째는 발리디티, 타당도입니다. 세 번째는 에듀케이셔널 임팩트, 교육적 효과나 영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는 비용 효과성, 마지막으로 억셉터빌리티는 수용 가능성이라고 대략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모든 것들이 다 높게 이 모든 준거에 대해서 모두 다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가에 혹은 시험에 문항의 유형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많은 경우 이 준거들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 하나를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면 반대로 다른 것은 떨어지는 현상을 흔히 겪게 됩니다. 예컨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면 신뢰도는 높아질지 몰라도 타당도는 낮아질 수도 있고 혹은 어찌어찌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높였다 치더라도 그에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즉 응시생이나 기관이나 출제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수용 가능성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수하게 충족하는 어떤 그런 평가 유형 혹은 평가 문항이라는 것은 만들기 혹은 찾기 매우 어려운 편이고 상당 부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릴라이어빌리티와 발리디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라이어빌리티와 발리디티를 보통 이런 식의 그림으로 묘사하고는 합니다. 릴라이어블 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결과가 반복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신뢰도이고, 그래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결과가 반복해서 비슷한 관역으로 치면은 비슷한 위치에 계속 특정한 결과가 모여서 나타날 때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validity, 타당도는 어떤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평가의 목적이 관역의 정중앙이라고 했을 때
평가의 목적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경우는 매우 릴라이어블하면서 동시에 평가의 목적인 정중앙에 잘 모여 있기 때문에 릴라이어블하면서 밸리드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valid not reliable, neither reliable nor valid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경우조차도 물론 이 모든 흰색 점의 평균값은 관역의 중앙에 가까울 순 있겠지만 그렇다더라도 이것을 꼭 밸리드하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밸리드하지 않으면서 릴라이어블하지 않음은 다소 명확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상태를 밸리드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약간 이견이 사람마다 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 내가 이렇게 reliability와 validity를 어느 정도 구분하는 개념 속에서 이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liability의 이 박스 13.1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획득한 어떤 시험에서 이 학생이 획득한 점수가 있을 때 그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다른 시험, 같은 분야에서 비슷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다른 시험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얻었을 점수와 비슷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릴라이어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패러렐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게 있을 때 그 비슷한 동일한 영역, 네,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한 난이도, 뭐 꼭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도 대체로 동일한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했을 때 어떤 A라는 학생이 처음에 얻은 점수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두 번째 본 시험의 점수도 뭐 비슷한 수준이고 세 번째 본 시험의 점수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시험을 혹은 이러한 점수를 reliable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수의 관점에서 reliability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이 모든 적용 가능한 그리고 관련 있는 질문들 사이에서 선택된 어떤 샘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특정한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 특정한 시험을 통과한다면 비슷한 패러렐 테스트를 패러렐 테스트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볼 때 이것을 또 릴라이어블한 시험의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위에 거하고 대부분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A라는 학생의 점수가 어떤 시험 동일한 시험 영역에서 동일한 난이도의 시험 즉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패러렐 테스트라고 여러 가지 패러렐 테스트에 걸쳐서 동일한 학생이 동일한 난이도의 이런 시험을 봤을 때 비슷한 성적이 반복해서 나오나 이때 이런 제 시험을 reliable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reliability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여기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시험 문항의 숫자가 number of items가 지나치게 적어서 재현 가능한 결과나 재현 가능한 결과를 이제 주지 못하고 혹은 너무 일부분의 요소에만 포커싱 되어 있어서 그 시험에서의 점수가 전체 영역으로 일반화되지 못할 때를 이런 첫 번째 reliability가 떨어질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항 자체가 문항의 퀄리티 자체가 낮아서 poorly produced 되어서
그래서 문항이 너무 뭐 읽기가 어렵다거나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그래서 false negative 혹은 false positive 한 결과를 얻는 것이 reliability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의과대학의 어떤 블록 강의를 예시로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블록, 소화기라고 할까요? 소화기라는 블록이 총 예컨대 대략 60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60시간 정도의 소화기 블록을 시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은 각 시간마다 뭐두 문제 혹은 세 문제씩 출제를 해가지고 총 120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이렇게 120문제를 내지 않고, 각 시간마다 뭐한 문제씩만 내서 60문제만 낸다거나, 혹은 뭐두 시간마다 한 문제씩만 내서 30문제만 낸다거나, 라고 하면,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시험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 문항, 출제된 문항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때 얻은 결과를 릴라이어블 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특정 요소에만 포커싱 되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문항 수가 너무 적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120문항을 출제하긴 했는데, 60시간 중에 앞에 30시간 혹은 더 줄여서 뭐 앞에 한뭐 15시간에서만 120문제를 모두 출제하고 뒷부분 7, 80%에서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아서 어떤 시험 문제 비중이 앞부분 열몇 시간에만 쏠려 있다면 이때 얻은 점수를 소화기 이 60시간 전체로 일반화, 제네럴라이즈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릴라이어블 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이런 세 번째, 문항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poorly produced라는 이야기는 골고루 120문항을 냈다 치더라도 문항을 출제하는 어떤 교수들이 문항 출제하는 노하우라든가 어떤 문항 출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양질의 문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 나온 것과 같이 false negative 혹은 false positive한 혹은 너무나 어렵거나 혹은 학생이 거의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도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항을 냈다면 아무리 문항 수가 충분하고 전체 영역에서 고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얻어진 점수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 앞부분에 반대로 그렇다면 신뢰도가 높은 시험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Validity는 아까 네 개의 관역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 시험이 애초에 의도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점수 혹은 결과를 내어주는지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저자들이 흔한 미스컨셉션, 흔한 오해로 지적하는 것중 하나는 시험 문항의 타당도가 문항의 포맷, 즉, 옳고 TF 문항이냐, 혹은 다지선다형 MCQ 문항이냐, 혹은 단답형 Short Answer 문항이냐에 따라 이런 포맷에 따라 달라진다는 흔한 어떤 오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시험의 타당도에 중요한 것은 문항의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질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가 타당도에 중요하지 그 내용을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 포맷, 문항이 어떻게 포매팅되어 있는지는 덜 중요하다. 라는 것이 이 세 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의 타당도라고 한다면
그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그것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타당도, 얼마나 그 시험이 타당하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역량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의사로서의 역량은 직접 관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신장, 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아를 통해서 직접 측정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는 것이 어떤 바디 랭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한 의사의 의학적 역량이라는 것은, 의사로서의 역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치 지능이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타당도를 확보, ensure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도의 근거를 collect, 모아야만 합니다. 타당도의 근거를 모은다고 했을 때 하나의 간단한 근거의 piece, 하나의 뭐 조각은 어떤 전문가의 평가가, 특정한 시험에서 어떤 전문가의 평가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이 학생을 지도한 교수가 이 학생을 보고 평가한 점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점수는 이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simple piece of evidence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대안적 접근법으로서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잘 분포되어 있는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각각 시험 문항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적절한지 본단 말은, 아까 다시 그 소화기 과목에 예로 들어가서 60시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60시간에 대해서 고르게 내용이 분포했을 때, 내용 타당도를 갖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 어떤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가 시험 요소에 고르게 디스트리뷰트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블루프린트를 활용한 내용 타당도의 점검이 되겠고, 각각의 시험 문항이 잘 만들어진 것 역시 타당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시험 문항의 혹은 시험의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한 조각 근거의 여러 조각, 즉 하나의 조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근거의 조각들이 고루고루 모였을 때 이러한 조각을 모두 모아서 이 시험이 타당하다라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이 시험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조각의 근거만으로는 이 전체 시험이 총체적으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준거로는 educational impact, 교육적 영향이 있겠습니다. 교육적 영향이 중요한 이유는 평가가 교수 그리고 학습 행동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의과대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내용이 혹은 어떤 과목이나 어떤 시간이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혹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가 그 과목이나 시간을 어떻게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할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아마 직접 어떤 경험으로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평가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교육적 영향을 갖기 때문에, 이 역시 평가를 판단하는, 어떤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 그 평가가 바람직한 평가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특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의 포맷이 되어 있느냐가 학생의 학습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객관식 시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즉 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 낸다고 교수가 이야기했을 때와 이 파트에서 시험을 단답형 주관식으로 낸다고 했을 때와 이 파트에서 교수가 시험을 서술형으로 낸다고 했을 때 학생들은 이 동일한 시간을 준비하는 이 동일한 시험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이 어떤 문항이 출제될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문헌에서 아직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의 포맷이 어떻게 무엇을 학습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갖는지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학생이 그 시험 혹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학생의 학습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는 꽤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의 문항의 유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르치는 사람, 교수자가 특정한 문항 유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특정한 문항 유형이 결정하고 나면 그 문항에 맞춰서 쉽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묻게 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그 문항의 유형을 활용해서 잘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험 문항을 출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가르치신 혹은 배운 어떤 내용이 있다고 떠올려 보신다면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어떤 것은 TF 문항에 어울리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다지선다형 멀티플 초이스에 어울리는 어떤 내용이나 그런 학습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것은 단답형 평가에 더 어울리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수자가 이세 가지 중에 나는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게 되면 이 객관식 문항으로 쉽게 낼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게 되지 TF 문항이나 단답형 문항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문항 유형이 있든지 간에 이런 데 어울리는 내용은 반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 챕터의 저자들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서로 다른 종류의 평가가 있을 때그 평가의 목적이나 그 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서 문항의 유형을 다양하게 바꾸어 가는 게 좋은 선택일 것,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비슷한 설명이지만 학습자로 하여금 무언가를 쓰게 만드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무언가를 제시하게 만드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분석하게 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습 성과와 특정한 학습 성과와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습 성과와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내용과 평가의 유형을 학습 성과와 잘 얼라인 시키는 것이 평가 전략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계획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친 컨텐츠가 있고 이 컨텐츠를 교육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아웃컴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연결시켜 줄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 어세스먼트 유형이, 평가의 유형이 이것을 잘 이어주는 방향으로 존재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가르쳐서, 이 내용을 가르쳐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예컨대 평가가 이러한 방향으로 존재한다면 학생들은 이 방향으로 공부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과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예컨대 어떤 스킬을 익히게 하고 싶은데, 시험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스킬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스킬을 실제로 학생들이 할수 있는 것이 성과인데, 만약에 시험에서 그 스킬을 직접 해보는 유형의 평가를 하지 않고, 스킬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묻는 평가를 한다면, 학생들은 이 교육의 목적이 아무리 특정한 술기를 능숙하게 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특히 학습자는 평가에 맞춰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즉 성과에 부합하는 얼라인 되는 방향으로 학습하지 않고 평가에 얼라인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얼라인먼트가 즉 평가를 하려는 방식과 가르친 내용과 성과의 얼라인먼트가 대단히 평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비용 효과성이나 acceptability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평가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기관이나 어떤 과목이나 어떤 혹은 뭐 교수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평가라면 아무리 좋은 평가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춰졌더라도 교수자든 학습자든 그 평가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항의 유형을 설명하게 될 텐데요. 그 문항 유형을 설명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 문항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무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직접 쓰는 것이고, 흔히 우리말로는 뭐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문항의 유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엔디드 개방형 문항이라든가 어떤 답안 리스폰스를 컨스트럭트 직접 구성하는 유형의 문항이 되겠고, 또 다른 유형은 학생이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흔히 우리말로는 객관식이라고 하는 문항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혹은 다지선다형 문항이 이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뒤에 이어질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의 포맷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강조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문항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지필 평가의 유형들의 강점과 약점을 논하기 전에 불필요하게 복잡한 문항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러한 문항의 유형들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어질 경우에 원래는 이 지필평가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어떤 메디컬 컴피턴스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전혀 이 메디컬 컴피턴스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항을 더 미스 인터프리테이션, 즉 응시자로 하여금 문항을 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타당하지 못한 응답만 유발할 뿐입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문항이 두 번, 세 번의 부정문, 무엇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뭐 아닌 것을 가장 부적합한 아닌 것에 뭐 부적합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이러한 문항은 특정한 의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국어 능력 혹은 뭐 논리력 같이 이 문항의 질문을 해석하는 능력의 평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평가하고자 의도했던 그 의학적 의사로서의 역량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는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좀 과한 예를 들었지만 어쨌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문항을 만드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항,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아니라도 개방형 문항에서도 불필요하게 문항을 복잡하거나 혹은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라고 돼 있는 것처럼 어떻게 무엇을 써야 되는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는 대로 다 써보세요라는 식의 문항을 내는 것은 그렇다면 이 문항, 그것이 객관식이든 그것이 그런 주관식 문항에서 평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응시자 혹은 시험을 보는 학생이 추측 게스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리고 그래서 바람직한 또는 혹은 목적에 맞는 잘 만들어진 평가 문항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혹은 복잡한 문항의 예시로 또 들고 있는 것은 4개나 5개의 어떤 진술문을 주고 그 중에 옳은 것의 조합을 찾게 하는 것도 불필요하게 복잡한 어떤 문항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4개의 진술문을 두고 A, 1, 2, 3이 옳다. B, 2번, 3번이 옳다. C, 1, 3, 4번이 옳다. D, 네 개가 모두 옳다와 같은 식의 굳이 객관식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불필요하게 꼬아놓은 문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의사 국가시험에도 이런 어떤 조합형, 소위 K타입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시험 문항이 학생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신뢰도 있고 타당도 있게 분별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조합형 문제가 의사국가시험에서도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기서 제대로 충분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부적절한 혹은 쓸데없이 복잡한 문항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더 자세한 복잡한 문항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문항 작성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 즉 NBM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의사국가 시험 등의 문항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그몇 가지 간단한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그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포맷은 어떤 응시생의 의학적 지식이라든가 혹은 추론 능력을 더잘 평가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질문을 더 꼬아놓는 효과만 가져오기 때문에 즉 결과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오기 때문에 전혀 필요한 방식의 어떤 문항이 아니다. 작성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항의 형태를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떤 문항들은 꽤나 친숙하신 문항 유형일 것 같고요. 뒤에 나올 몇 가지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시도 함께 제시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rue False Question입니다. 그래서 TF 문항이고 이러한 TF 문항, 참과 거짓을 선택하는 이러한 문항의 장점은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F 컬스천의 예시와 설명이 간단히 되어 있는데요. TF 문항은 가장 그것이 적합한 상황은 질문의 문항의 목적이 학생으로 하여금 학생이 어떤 가정, assumption의 참과 거짓, correctness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고자 할때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진술문을 주고 그것이 O인지 X인지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진술문 혹은 여기서는 assumption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험 문항이 되겠고, 그 만약에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술문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것이 낫고, 그래서 문항의 구성은 어떤 스템, 문항 줄기와 그 다음에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스템에는 서펙탄트는 특정한 유형의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문항 줄기에 대해서 이 유형의 셀은 타입 2 뉴모사이트다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게 하는 형태가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여기까지를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더 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컨대 어떤 서펙탄트는 타입 2 뉴모사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OX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흔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스템을 따로 빼둘 때의 장점은 이 하나의 스템에 대해서 1번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OX, 2번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OX, 3번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OX 등등 하나의 스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참 거짓 질문을 만들 수, 연관된 여러 개의 참 거짓 질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항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으로 하여금 학생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답을 모를지라도 선택지가 O 아니면 X 둘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고르기가 훨씬 쉽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아주 광범위한 도메인 영역을 커버하더라도 시험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OX 혹은 TF 질문 유형에도 이제 단점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한 가지는 이러한 질문을 flawlessly, 즉 오류 없이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스테이트먼트, 진술문이 O 또는 X 둘중 하나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OX에 대해서 출제자가 완벽하게 defensibility로 완전히 방어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진술문이 완전히 거짓인 진술문을 만들어야만 OX 문항에 대한 어떤 정답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또 다른 문제로는 학생이 오답, first 틀렸다라는 것을 맞게 골랐을 경우, 즉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틀린 스테이트먼트였을 경우에 학생이 틀리다는 것만 안 건지 아니면 그 학생이 정답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둘 중에 어디까지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를 들어서 앞서 예시로 들었던 타입 2 뉴모사이트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예를 들어서 틀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틀렸을 때 어떤 학생이 틀렸다라는 것을 옳게 골랐다고 해서 이 학생이 타입 2 뉴모사이트가 아니라는 것만 안 건지, 혹은 타입 1이 만드는지, 타입 3가 만드는지, 혹은 타입 4가 만드는지, 이것까지를 정확히 다 알고 있는지를, 이 학생이 정답을 X라고 맞췄다는 것만으로는
알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TF 문제의 주된 한계점이 되겠고, 따라서 TF 문항을 쓰지 않는 게더 좋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TF 문항 대신 최선의 답가지를 고르는, 즉 객관식 문항, 다지선다형, 하나의 답을 고르는 다지선다형 문항으로 바꾸는 게더 낫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TF 문항보다는 학생이 정답을 정확히 아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MCQ 문항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이 챕터의 저자들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싱글 베스트 옵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은 흔히 다지선다 혹은 객관식 시험 문항으로서 여러 개의 보기를 주고 이 중에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한 가지를 고르는 형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가장 친숙할 문항 형태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우 잘 알려진 형태의 문항이고, 거의 이러한 시험 문항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나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주 널리 활용되는 문항입니다. 이러한 시험 문항의 주된 장점은 시험 시간 대비 신뢰도를 아주 높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앞서서 소화기 60시간 예시를 들었듯이 여러 가지 그 과목, 평가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간에서 전체 범위에 걸쳐서 고르게 다수의 문항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고르게 다수의 문항을 만들어내도 객관식 하나의 문항을 푸는데 들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 대비 릴라이어빌리티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 그래서 동시에 또 여러 넓은 영역의 평가를 짧은 시간 동안 할수 있다는 것이 또 이어지는 유사한 맥락에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앞서 트루 펄스 문제를 TF 문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defensively correct, 출제자가 반드시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아주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트루 펄스 퀘스천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앞서서 했는데, 따라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객관식 시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14.5에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MCQ라고 부르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고, 다만 이 시험이 하지 못하는 것은 응시자가 스스로 답을 써내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연하지만 제시된 보기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응시자로 하여금 주관식 문항처럼 혹은 서술형 문항처럼 응시자에게 뭔가를 써내게 만들진 않고, 그러다 보니 응시자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가설을 생성하는 능력이라든가 응시자의 라이팅 스킬 같은 것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 NBME에서 어떤 문항 만드는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좋은 MCQ, 객관식 문항을 만드는 데는 그 객관식 문항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라든가 그 만드는 방법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선의 답 보기 한 가지를 고르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MCQ의 경우 잘만 만들어지면 MCQ는 단순히 어떤 팩트를 지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다 더 많은 것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임상 추론 능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추론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상황 혹은 증례에 대한 진단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을 내리는 진단 추론이라든가, 그러한 진단에 대해서 어떤 향후 계획이나 치료가 적절할지를 선택하는 치료 추론
등이 임상 추론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객관식 문항을 단순히 사실적인 지식, 팩트를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어떤 출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사실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이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고, 객관식 시험은 거기만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큐잉 이펙트 때문이라고 이 챕터의 저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큐잉 이펙트란 객관식 시험에서 답안을 그저 보기만, 네, 옵션, 그 보기, 다섯 개의 보기만 보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것 있다라는, 혹은 그렇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주관식 문항에서는 답까지, 즉 보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학생이 그 정답을 직접 써내야만, 제너레이트해야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식 시험과는 달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보기만 보고도 답을 고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가능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큐잉 이펙트라고 할수 있는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증례나 문제에 기반한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것입니다. 증례나 문항에 기반한 출제라고 했을 때이 뒷부분에서 다룰 키 피처 아이템이나 익스텐디드 매칭 아이템이나 스크립트 콘코르던스 테스트와 같은 것들이 증례나 임상 문제를 활용한 시험 문항이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객관식 시험 출제가 이런 식으로, 특히 의과대학에서 시험 문항 출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끔 권고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큐잉 이펙트 때문에 주관식보다 객관식에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게더 제한적이다. 객관식을 통해서는 사실적인 지식의 암기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챕터의 저자들은 주관식 오픈 엔디드 문항을 쓸 거냐, 혹은 객관식 멀티플 초이스 문항을 쓸 거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결국 이런 증례나 임상 문제에 기반한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중요하다. 즉 다르게 말하면 문항의 포맷보다 문항의 컨텐츠,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포맷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챕터의 앞부분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항의 유형은 Multiple True False Question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하나 이상의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문항을 만들게 되고, 이 박스 14.6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CE 이니비터 그룹에 속하지 않는 드럭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A부터 M까지 중에 골라야 하고, 앞에 True False Question을 여러 개 모아놨다기보다는 각각에 대해서 어떤 OX를 판단하는 형태로 사실상 정답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Multiple True False Question이라고 이름이 붙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나올 Extended Matching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뒤쪽에 나올 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험이 이 앞에 설명한 두 가지 유형, 즉 단순 True False 그리고 Multiple Choice Question, 다지선다형 문항보다는 조금 더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시간당 신뢰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평가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항을 만드는 것이 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이러한 멀티플 트루퍼스 퀘스천의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의 디스트랙터, 즉 틀린 답까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답의 개수와 오답, 즉 오답 보기에 개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항을 만들 때 정답이 defensively correct하게, 즉 기본 TF 문항의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정답이거나 무엇이 오답이든 간에 그것이 확실하게 방어 가능한 어떤 정답과 오답, 그 true or false의 구분이 되어야 하고, correct 옵션은 defensively correct 해야 한다면 반대로 distractor, 즉 오답으로서 들어가 있는 답까지는 defensively incorrect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확실히 틀려야 되고 맞는 것은 확실히 맞아야지 그 애매하게 맞거나 틀릴 수 있는 경계에 있거나 거기에 대한 논쟁이 붙을 수 있는 답까지라면 응시자가 이 문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TF 문항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나 어려움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더또 어려운 것중 하나는 그래서 채점을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다지선다형 뭐 5개 보기 중에 하나에 맞는 것을 싱글 베스트 앤서를 고르는 것일 경우에는 뭐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A부터 M까지 약 10여 개의 답까지 중 골라야 하는 것이 총 3개일 때 하나만 맞춘 사람, 두 개만 맞춘 사람, 세개다 맞춘 사람, 하나만 맞췄더라도 하나만 정답을 체크하고 나머지 두 개는 정답을 체크 확실하게 아는 하나만 체크하고 두 가지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와 하나의 정답과 오답 두 개를 체크한 경우 혹은 하나의 정답과 오답 하나와 하나는 선택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채점할 것인지가 다른 문항에 비해서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지필 시험, Written Assessment 유형은 단답형, Short Answer, Open-Ended Question입니다. 즉, 단답형 주관식 문항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관식 문항은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자발적으로 답을 스스로 써내는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지만 시험 시간당 릴라이어빌리티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앞에 멀티플 트루 펄스 퀘스천에서도 나온 시험 시간당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한다면 보통 시험 시간이 늘어날수록 테스트 타임이 늘어날수록 릴라이어빌리티는 증가하는 양상을 거의 대부분의 문항 유형에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릴라이어빌리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항이 유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이 수준의 릴라이어빌리티에 도달할 수 있고 어떤 시험은 비교적 적은 시간만으로도 어떤 수준의 릴라이어빌리티에 동일한 수준의 릴라이어빌리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문항을 푸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면 예를 들면 총 시험 시간이 100분일 때한 문항 푸는데 드는 시간이 30초인 문제와 1분인 문제와 2분인 문제가 있을 때한 문항 푸는데 2분이 드는 시험 유형에서는 50문제만 출제가 가능할 것이고 한 문항 푸는데 시간이 1분이 걸리면 100개의 문항이 출제 가능할 것이고 한 문항 푸는데 시간이 30초가 걸리면은 최대 200개 정도의 문항이 출제 가능할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시험 문항을 푸는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출제할 수 있는 문항 수는 줄어든다고 볼수 있고,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문항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즉 샘플링이 줄어든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이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문제를 푸는데 비교적 다른 문항 유형보다 시간이 이런 단답형 시험 문항에서 더 많이 걸리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답형 시험 문항일 경우에 총 시험 시간당 릴라이빌리티가 일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챕터의 저자들이 언급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갭 주관식 문항의 예시로는 모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친숙하시겠지만 전환부를 프로네이트 하는 데 사용되는 근육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와 같은 것들이 한 가지 예시가 될수 있겠고, 여러 다른 앞서 설명한 몇 가지 문항 유형과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되는 문항 유형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객관식 포맷보다 더 이런 주관식이 더 우월하다, intrinsically superior 하다고 믿고는 있으나 여러 근거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이렇게 주관식 문항이 특별히 더 superior하지 않다라는 점이 밝혀져 있다고 또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관식 문항에 대해서 정답을 쓸때 일반적으로 객관식 문항에서 즉 보기 여러 개 보기 중에 답을 하나 고르는 것보다는 주관식 문항의 답을 직접 써내는 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 시험 시간당 릴라이어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더 시험 문항 수, 총 시험 가능한 시험 문항 수가 줄기 때문에 릴라이어빌리티도 동반돼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한 동일한 시험 시간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항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샘플, 광범위한 어떤 학습 성과에 걸친 샘플링이 어려워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문항을 만드는 게 이제 비용도 있지만 역시나 채점을 할때 있어서 명확하게 1번이면 정답, 2번이면 오답 이렇게 나오는, 혹은 O가 정답, X가 오답 이렇게 나오는 TF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비해서 예를 들면 스펠링 철자를 하나를 잘못 썼다던가, 세 개를 써야 되는데 두 개는 맞추는데 하나는 오답이라던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채점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 것도 이러한 주관식 문항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주관식의 어떤 단답형 시험 문항을 만들 때 중요한 것중 하나는 어떻게 답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응시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점자한테는 정답 모델 앤서가 어떤 식이어야 되는지, 즉 정답이 어떤 식으로 써 있어야 되는지 그 채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이렇게 응시자와 채점자에게 지침이 명확해야 이러한 주관식 단답형 문항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에 시험의 목적 자체가 사실적 지식을 평가하는 데 있고, 특히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단답형에 주관식 질문을 하기보다는 객관식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사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주관식 단답형 질문의 답안 작성이나 그 문항을 하나 푸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그 채점을 하는데 혹은 채점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더 효율적인 efficient한 방법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사용해서
어떤 팩츄얼 노울리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더 무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 때 이러한 단답형, 주관식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이 챕터의 저자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지필 평가는 에세이입니다. 뭐 흔히 보고서 혹은 뭐 글쓰기, 뭐 레포트 등등으로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 말로는 불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글을 학생이 쓴 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학생은 무언가를 요약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혹은 이미 알려진 어떤 지식이나 프로시저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 간의 관계를 밝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것은 에세이에서 어떤 것을 쓰게끔 학생에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평가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겠고, 단순히 글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보 처리를 잘할수 있는지, 그렇게 처리한 정보를 얼마나 잘 표현할 수,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에세이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어떤 성적의 신뢰도, 평가 점수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에세이 평가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뭐 에세이 평가에 대해서는 혹은 글쓰기, 레포트, 과제물 등에 대해서는 이미 친숙하고 학생 때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기 한 가지 예시가 있으니 뭐 읽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문항을 출제할 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학생들이 혹은 학습자가 제출한 답안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 판단의 준거, 크라이테리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에세이 과제를 낼때 일정 정도의 구조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크라이테리아는 그 구조와도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쓸때 마치 논문에서 인트로덕션과 뭐 마테리얼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과 같은 형식으로 논문이 진행되는 것과 같이, 어떤 에세이 과제를 낼 때도 각각의 파트나 혹은 어떤 순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어떤 구조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이런 구조에 맞춰서 혹은 꼭 구조에 하나씩 대응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크라이테리아, 평가의 크라이테리아가 반드시 에세이를 출제할 때 필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구조를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에 신뢰도에 그다지 큰 이득은 없으면서 오히려 타당도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어느 정도의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슬라이드에서 채점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에세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평가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을 이곳저곳에 혹은 아주 여러 번 쓰긴 쉽지 않고, 뭐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대체로 에세이 평가를 한다면 에세이 말고는 특정한 영역을 혹은 어떤 능력을 평가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같은 맥락에서 이 챕터의 저자들도 에세이의 활용은 매우 sparsely, 그러니까 너무 남용되지 말아야 하고, 꼭 필요한 그리고 단답형 주관식이나 혹은 객관식 시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세이류의 과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학생이 그 과정에서 어떤 글쓰기, 과학적 글쓰기라든가 어떤 응집력 있는 코히런트한 글쓰기를 학습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 에세이 평가를 필요로 하는 또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리튼 어세스먼트의 유형은 키 피처 퀘스천입니다. 아마 뭐 익숙하시진 않을 텐데 밑에 있는 문항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피처 퀘스천의 특징은 뭐 요즘에는 대부분의 객관식, 즉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도 다 이렇게 케이스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례에 대해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일정한 설명을 주고 이 상황에서 적절한 최선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ABCD로 나눠서 묻고, 혹은 꼭 ABCD가 아니더라도 주관식으로 묻고 이를 잘 응답하거나 선택했는지를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질문은 뭐 선택형, 멀티플 초이스가 될 수도 있고 오픈엔디드, 주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키 피처 퀘스천이 좋은 점은 이렇게 증례를 기반으로 한 문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데 타당도를 가지고 있고 또꽤 괜찮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항을 출제하거나 혹은 이러한 문항을 채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이 내용이 실제 임상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문항을 출제자 혹은 문항의 응시자가 acceptable 하다고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즉 평가를 평가하는 다섯 가지 준거, reliability, validity, cost effectiveness, educational impact, 그리고 acceptability 중에 이 마지막 acceptability의 측면에서 이러한 key feature question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점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비교적 이 key feature format이라는 게 새로운 상대적으로 다른 뭐 TF나 뭐 흔히 쓰는 MCQ, 뭐 에세이, 그다음에 단답형 주관식 등보다는 비교적 새로운 포맷이고 또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key feature question을 만들 때 있어서 역시나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도 사실 하나의 객관식 문항을 만드는 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들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뭐, 키 피처 퀘스천도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교수자가 심지어 하나의 문항을 만드는데 뭐 3시간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한계점,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문항 출제자의 경우에는 한 시간에 뭐네 문제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항, 문제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꽤나 아주 많은 수의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왜냐면은 각각의 문항이 어떤 별개의 케이스, 증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 은행을 만드는 그만큼 많은 증례가 필요한 것도 문항 출제의 어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적용이라든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리고 출제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하이 스테이크 이그제미네이션, 즉 고부담 시험에서 사용될 것이 비교 좀더 나을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저부담 시험, 예컨대 뭐한 과목에서 가볍게 보는 뭐 퀴즈라든가 혹은 뭐 1, 2주마다 보는
또뭐 중간고사 혹은 블럭의 시험 같은 데서 이 key feature question을 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지는 문항의 유형으로는 extended matching question이 있습니다. 흔히 R-type이라고 불리는 문항이고 아마 국시를 최근에 뭐 최근 몇년 사이에 뭐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마 접해 보신 경험이 있는 문항 유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tended matching question은 어떤 여러 가지 보기의 리스트들이 주어지고 이 리스트 다음에 lead-in question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일부 어떤 case description이나 어떤 증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앞서 제시된 옵션들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뒤에서도 설명을 예시를 보면서 보겠지만 여러 가지 10여 개의 보기들이 심지어는 거의 20개 가까운 보기들이 있을 때이 보기 중에 어떤 보기는 뒤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 1번, 그리고 이 보기를 똑같이 활용하는 문제 2번, 그리고 또이 보기를 똑같이 활용하는 문제 3번이 있을 때 어떤 하나 이상의 문제의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보기는 1번, 2번, 3번 어떤 것에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Extended Matching Question, 즉 R-type 문항의 예시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A부터 P까지 거의 20개에 달하는 어떤 보기가 먼저 주어지고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위에 제시된 리스트 중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잘 부합하는 마이크로오가니즘, 뭐 미생물을 고르는 것이 이제 각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답을 하면은 뭐 A의 경우에 A와 C가 정답일 수 있고 뭐두 번째 문항일 경우에 C와 F가 정답이라고 하면 C라는 정답은 두 가지 모두의 어떤 정답으로 포함되고 뭐 A나 F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가지 문항에만 정답으로 포함되며 그 외에 나머지 B, D, E 등등 그 나머지 모든 보기는 이둘중 어떤 문항에도 정답이 아닌 뭐 이런 식의 많은 보기를 가진 것이 R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Extended Matching Question, 즉 R타입, 아주 보기가 많은 유형의 R타입을 왜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뭐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Queuing Effect, 쉽게 말하면 찍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가 다섯 개밖에 없을 때는 찍어서 맞출 확률이 뭐 5분의 1이었다면 앞에와 같이 보기가 십수 개가 될 때는 찍어서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뭐두개 이상의 보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 두 개나 뭐세 개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훨씬 그 가능성은 그 조합의 숫자로 인해서 찍어서 맞출 확률이 아주 낮아진다는 게 장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Extended Matching Question도 앞서 Key Feature 등과 같이 케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의 문항 출제를 하기 때문에 지식의 적용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거는 또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러한 R-type, Extended Matching Question이 가진 장점이 이런 데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도 이러한 Extended Matching Question의 신뢰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태기도 하고요. 또 일종의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쉽게 채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R타입 유형의 답안을 마킹해서 내는 별도의 OMR 카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컴퓨터로 채점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런 Extended Matching Question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항 출제자들은 익스텐디드 매칭 퀘스천을 작성하기 전에 일정 정도의 뭐 트레이닝이나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이 포맷이 상당히 포맷 자체에서 강제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포맷에 맞지 않는 특정한 주제들은 상대적으로 언더리프레젠테이션, 과소 대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섯 개의 주제를 가르쳤는데 다섯 개의 주제 중에 이러한 R타입으로 내기에 좋은 주제가 뭐세 개쯤 있고 뭐두 개는 R타입으로 내기에 좋은 주제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문항 형식의 내용을 맞추다 보면 이 앞에 세 개에서 많이 내게 되고 뒤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내게 되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항의 특성상 비슷한 종류의 결정을 그게 진단에 대한 것이든 실험실 검사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비슷한 종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러 가지 문항을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서 출제할 때 가장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문항 유형은 스크립트 콘콜던스 테스트입니다. 이 역시 흔하게 사용되는 문항의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간단히 살펴만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스크립트, 주어진 질병이나 환자의 스크립트가 콘콜던스, 일치하는지, 를 확인하는 어떤 그거를 판단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시나리오가 주어지고 그 시나리오와 관련된 진단 가설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나 추가적인 파인딩이 있을 때 그것이 이 가설에 대해서 어떤 프리딕티브한 가치를, 밸류를 갖는지를 평가하게 하는 문항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다음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4세 여자가 뭐 이러저러한 증상으로 내원을 했는데, 그래서 엑토픽 프레그넌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환자가 인트라유테라인 콘트라셉티브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하자면 추가 정보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이앞 문장은 기존의 정보고, 이 기존의 정보로부터 이러한 가설을 세웠는데, 이때 이러한 추가 정보가 들어왔다면 애초에 가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룰아웃 돼야 되는가, 혹은 아주 확실해지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콘콜던스라고 할때 응시자와 전문가 사이에서의 콘콜던스, degree of concordance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앞서서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가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전문가가 설정한 어떤 정답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응시자가 생각한 정답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혹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래서 콘콜던스라는 테스트, 스크립트 콘코던스 테스트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익스퍼트의 판단이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 정도로 익스퍼트가 판단했다고 하면은 캔디데이트, 즉 응시생, 시험을 보는 사람의 판단이 이 전문가의 판단과 얼마나 어그리먼트, 일치하는지를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문가 판단에 가장 근접하게 혹은 이와 거의 동일하게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응시자 점수가 높을 것이고, 전문가 판단과 차이가 큰, 멀리 떨어져 있는 결정을 했다면 점수가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가 좋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략의 문항에 관한 설명을, 문항의 특징을 보면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다지 활용하기 아주 쉽거나, 채점 기준을 결정하는 게 간단한 시험은
시험 유형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문항을 내기 위해서 특정한 구체적인 문항을 위한 증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아주 결정적인 판단이나 그런 사고 과정의 질문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일군의 전문가, 패널 오브 익스퍼트가 채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그 채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채점 기준 마련 방식에 대해서 뭐 어그리게이트 스코어링 메소드라든가 뭐 에비던스 베이스드 스코어링 메소돌로지 혹은 컨센서스 베이스드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 스크립트 콘코던스 테스트를 아주 많이 사용해 본 것은 아니라서 뭐 간단한 이 정도 설명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핵심은 단순히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그냥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에, 혹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평균을 내는 방식의 채점 기준 마련보다는 합의나 근거에 기반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전 슬라이드의 예시에서 뭐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존의 하이포테시스가 완전히 룰아웃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주 확고하게 결정되느냐, 이 스펙트럼에서 전문가 의견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할 때, 여러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는 여기, 어떤 전문가는 여기, 어떤 전문가는 여기, 이런 식으로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때, 단순히 이런 전문가들, 익스퍼트 1, 뭐 익스퍼트 2, 익스퍼트 3, 익스퍼트 4, 이 전문가 의견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평균을 내서 뭐 여기가 정답이다, 혹은 전문가의 합의된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전문가들에게 보다 합의에 이르게 하고, 또 근거를 활용한 방법으로 어떤 점수, 채점 기준을 마련하는 게더 적합하다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문항의 유형을 설명을 했는데, 결국 핵심적으로 이 챕터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의 문항 유형만 전체 교육 과정에 걸쳐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흔히 이제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에서 시험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지선다형, 뭐 다섯 개의 보기 중에 하나의 옳은 정답을 고르는 이 문항, 이러한 문항의 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이제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이러한 MCQ만 거의 모든 시험에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가에 대한 타당한 접근이라고 볼수 없다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특정 시험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장 적합한 문항의 유형이냐, 그것을 고르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득과 어떤 비용과 이득의 밸런스를 잘 따져봐야 하고, 잘 설계된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골고루 그 평가하려는 내용에 맞춰서 활용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읽을 거리는 이렇게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14챕터 Written Assessment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